공개해야 돼 이거. 안철수는 사퇴하라. 최고위원회 보고도 안 하고 왜 합니까 이걸? 일단 개회하겠습니다. 아 이게 왜 하냔 말이야?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이런 후보가 어디 있습니다?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 안철수 새 정치가 제대로 구정치로 돌아가는구나. 제대로 구정치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한탄을 하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이 국민의당 박정은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새정치는 어제 당무회의로 조종을 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개탄을 하면서 그의 얼굴은 썩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자, 다음 주 유승민, 안철수 이 두 사람의 통합 선언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섣바소남에서 똘똘 당 중진들이 뭉쳤는데 그쪽에 힘을 갖고 있는 통합 저지 실패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근데 어쨌든 이분 안철수 대표도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어쨌든 그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하겠다는 그 원칙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호남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통합할 사람하고 남을 사람 남는데 13명의 비례의원들 중에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은 풀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과거에 당신도 그랬으니까 저는 핵심은 이것밖에 안 남았더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담대하게 지금 뭐 마이너스 통합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39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50석이 된다는 50석 이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통합정당이 출범이 되고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계속 당내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 통합의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은 이미 명확해졌다. 안철수 대표는 내 길을 가는 것이고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인데 딱 애매한 게 뭔가 하면 재산 분할 소송에서 13명의 비례 중에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안 대표는 이것도 못 놔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정치 더 이상 맞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의 명분도 약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국민들이 계속 봤을 때 그 통합의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계속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할 것 없이 재산 분할은 다 끝났고 마지막 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통 크게 정치 소신 것 갑시다 라고 하면 이런 소란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대표가 좀 명쾌하게 깔끔하게 담대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양호 소장. 어쨌든 뭐 안철수 대표는 현재까지는요 비례대표에 대해서 출당은 없다라는 얘기가 본인이 칼자를 줬으니까 밀어붙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에는 박지원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비례대표 안 풀어주면 나가서 교섭단체 만들 수도 없고 계속 있으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지켜볼 수만도 없고 그냥 호렬단신 나가기는 교섭단체가 안 될 거고 정치 구단. 박지원 의원 어떤 수를 택할까요? 일단 뭐 가치에 있어서는 명분에 있어서는 가치 통합이 아니라는 걸 계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을 통해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당무위원회라든가 전당대회에서도 이 통합을 추진하는 측에서 원체 그 다수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뜻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본인들이 원하는 식의 당무위하고 전당대회가 통과되지 않도록 조건을 걸무를 해서 말한 대로 비례 의원들을 좀 출당 조치시키는 거를 버터하려고 빠터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면 이제는 두 쪽 중에 한쪽이 결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미 국민의당을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보수정당과 통합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다면 호남 중진 의원을 비롯한 박지원 의원이 이 보수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중도 개혁 세력을 가지고 탈당을 해서 새로운 개혁신당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더욱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당이 될 것이고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다면 영향력은 떨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식으로 전당대회를 끝까지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두 세력을 위해서도 지혜롭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그야말로 결별을 실행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깔끔하게 담대하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영호 소장. 어쨌든 뭐 안철수 대표는 현재까지는요 비례대표에 대해서 출당은 없다라는 얘기가 본인이 칼자로 줬으니까 밀어붙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대편에는 박지원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을까요? 비례대표 안 풀어주면 나가서 교섭단체 만들 수도 없고 계속 있으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지켜볼 수만도 없고 그냥 호렬단신 나가기는 교섭단체가 안 될 거고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어떤 수를 택할까요? 일단 뭐 가치에 있어서는 명분에 있어서는 가치 통합이 아니라는 걸 계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예. 절차적인 정당성을 통해서 막아보려고 했는데 예. 당무위원회라든가 전당대회에서도 이 통합을 추진하는 측에서 원체 예.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호남 의원들은 자기 길을 가는 것인데 네. 딱 애매한 게 뭔가 하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예. 13명의 비례 중에 그렇죠.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 문제인데 예. 안 대표는 이것도 못 놔주겠다는 예.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내가 볼 때 정치도 이상 예. 맞지 않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통합의 명분도 약해질 수 예. 있다. 그다음에 이런 형태의 모습들을 국민들이 계속 봤을 때 그 예. 통합의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아. 계속 줄어드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얘기할 것 없이 재산 분할은 다 끝났고 예. 마지막 남은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통 크게 예. 정치 소신 껏 갑시다 예. 라고 하면 이런 소란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대표가 좀 예. 명쾌하게 뭐 예. 남을 사람 남는데 13명의 비례의원들 중에 그렇죠. 통합에 반대하는 사람은 풀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과거에 당신도 그랬으니까 예. 저는 핵심은 이것밖에 안 남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면 담대하게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다. 담대하게 지금 뭐 마이너스 통합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예. 있고 39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50석이 된다는 50석 이미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통합이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통합정당이 이 출범이 되고 박지원 의원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계속 당내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남아있게 된다면 예. 그 통합의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은 이미 명확해졌다. 예. 안철수 대표는 얘기를 다 하는 것이고 공개해야 돼 이거! 안철수 사퇴하라! 최고위원회 보고도 안 하고 왜 합니까 이걸?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왜 하냔 말이야?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고 이런 포고가 어디 있습니다? 역사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참 안철수 새정치가 제대로 구정치로 돌아가는구나. 제대로 구정치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한탄을 하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도 이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새정치는 어제 당무회의로 조종을 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개탄을 하면서 그의 얼굴은 썩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자, 다음 주 유승민, 안철수 이 두 사람의 통합 선언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텃밭 호남에서 똘똘 당 중진들이 뭉쳤는데 그쪽에 힘을 갖고 있는 통합 저지 실패한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근데 어쨌든 이 문제 안철수 대표도 좀 명확히 해야 될 네. 부분이 네. 있는 것이 어쨌든 그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하겠다는 그 원칙은 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호남 의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통합할 사람하고